충남 논산의 한 유리용기 생산 공장. 그 면적만 무려 16만 5천 제곱미터, 약 5만 평에 달하는 규모라고 하는데요. 거대한 공장 안을 가득 메운 뜨거운 열기 속에서 쉴 새 없이 생산되어 나오는 각종 유리 제품들의 행렬이 보는 이들의 시선을 압도합니다. 최근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플라스틱 대신 유리 용기를 찾는 수요 또한 늘어난 추세라고 하는데요. 축구장 25개 크기와 맞먹는 이 거대한 유리공장 안에는 두 대의 용해로를 중심으로 각각 유리병과 밀폐용기를 생산하는 공장이 나란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찾은 곳은 단일 용해로 기준 아시아 최대 규모라는 유리병 생산 라인. 집채만한 크기의 커다란 기계 설비와 그에 맞춰 분주히 움직이는 작업자들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하루 생산량 또한 실로 어마어마한 수준입니다. 그 시각 공장 한켠에 작업자들이 모여 있는데요. 교대하기 전에 기장님과 같이 같은 팀원끼리 모여서 안전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3교대요. 아 그러면 여기가 뭐 3교대면 24시간 돌아가는 거예요? 예. 유리물이 계속 흘러야 되기 때문에 이게 굳으면은 예, 작업이 안 되기 때문에요. 계속 이제 24시간을 돌려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본격적인 작업을 시작하기 전 모든 작업자가 반드시 챙겨야 하는 안전 보호구가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귀마개입니다. 현장 나가면은 시끄러워가지고 에어 소리 막 나고 기계 소리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이걸 안 하면 안 돼요. 아 그래 그 정도로 시끄러워요? 네, 굉장히 시끄러워요. 안 하고 이제 오랫동안 계속 일을 하면은 이제 난청이 걸리거나 이제 그럴 수가 있어요. 아 그 정도로 시끄러운 네. 거예요? 꼭 해야 돼요. 안전 작업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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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유비무한 자세로 철저하게 준비하는 작업. 안전화. 아 안전화. 예. 뭐 치나봐야 안전화 드시는 분 뭐냐. 예, 아니 그 유리가 취급하는 물질이 유리이기 때문에 아 예 안전 그 안전 보호구 중에 하나죠. 고온의 작업 환경인 만큼 그야말로 완전 무장을 마치고 나서야 생산 현장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때문에 작업자들끼리 대화를 나눌 때도 뒷말을 할 수밖에는 없다고 하는군요. 유리용기를 찍어내는 기계 소음이 워낙 크다 보니 청력 보호구 착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합니다. 결코 만만치 않은 고강도의 작업. 그 시작은 3층 구조로 이루어진 생산 라인의 꼭대기. 용해로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용암처럼 펄펄 끓고 있는 유리물은 특별한 장치를 지나게 된다고 하는데요. 명칭은 내화물이고요. 네, 실제 유리보다 더 높은 온도로 용융을 시킨 세라믹 재질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리의 농용점보다 높은 저희가 약 터키 2000도씨에서 돌가루를 용융을 시켜서 유리물을 담는 그릇으로 웬만한 금속 재질로는 유리물의 온도를 견뎌낼 수가 없기 때문에 유리물이 지나가는 이 통로는 모두 내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답니다. 그 끝자락에 다다르면 또 다른 장치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아, 용유에서 용융된 유리물을 내화 벽돌을 통해서 성형기 안으로 유도해주는 그런 설비입니다. 용해로 하나당 여러 개의 성형 라인이 연결된 구조다 보니 바로 이 분배기를 통해 각각의 성형기까지 유리물이 보내지게 된답니다. 용융된 유리물.
유리물을 저희가 원하는 중량으로 가위로 절단을 해서 유리물 덩어리를 만들고 그 유리물을 성형기 안으로 투입하는 그런 공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새빨간 유리물 덩어리가 아래층 성형기를 향해 떨어지는 데는 불과 1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일사불란하게 떨어지는 유리물을 보니 마치 유성우가 쏟아지는 것 같기도 한데요. 절단된 유리물이 금형 안으로 들어가서 에어를 주입을 시키면 금형 모양 형태로 제품이 완성이 됩니다. 용해와 함께 유리 제조 공정의 핵심으로 손꼽히는 성형 단계. 과거에는 사람이 일일이 입으로 바람을 불어 병 모양을 잡았지만 요즘엔 이렇게 기계 설비를 통해 자동으로 공기를 불어넣는다는군요. 무쇠 금형 안으로 들어간 유리물은 순식간에 병 모양의 형태를 갖추고 세상 밖으로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병이 되기 전 약 1200도 정도였던 유리물은 성형을 마치고 나온 직후에도 여전히 500도가량의 뜨거운 상태라고 합니다. 유리병의 탄생, 그 과정을 다시 한번 짚어보면 먼저 배합된 원료를 1500도가 넘는 용해로 안에서 걸쭉한 유리물의 형태로 녹여낸 다음 각각의 금형을 이용해 원하는 제품 모양으로 찍어내게 되는데요. 24시간, 365일 열기로 가득한 이곳 유리 공장에서 또 하나 눈에 들어오는 건 바로 작업장 곳곳에서 쉴 새 없이 치솟고 있는 불꽃입니다. 올도 온다고 400도 정도 되거든요. 400도 정도 올라가지만 제품도 쉽게 나오고 분량도 거의 적어지고 유리물의 온도가 워낙 높다 보니 만약 금형을 예열하지 않고 차가운 금형에 1200도가 넘는 고온의 유리물을 그대로 담게 되면 유리물이 폭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금형에 윤활유를 칠해주는 수화빙 작업을 하면서 동시에 기름이 묻어나오진 않는지 계속해서 확인을 해야만 합니다. 유리 용기의 수요가 늘어나는 여름에 가까워질수록 작업장 내부의 열기는 그야말로 한증막을 능가하는 수준에 육박한답니다. 숨막힐 듯 뜨거운 불구덩이 곁에서 열기와 소음에 맞서 고군분투하는 작업자들. 너나 없이 다들 땀을 비오듯 흘립니다. 날씨도 덥고 덥네요. 그나마 지금은 좀 난데 한여름 되면은 실제로 더 덥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작업 도중 잠깐의 휴식은 필수라는군요. 마치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작업장 한 켠에 마련돼 있다는 냉풍구. 비록 잠시지만 이렇게 틈틈이 땀을 식혀주는 것이 컨디션 조절에는 꽤나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 시각 다른 한편에서는 이제 막 성형기를 빠져나온 유리병들을 뚫어지게 지켜보고 있는 작업자가 눈에 들어오는데요. 바로 1차 육안 검사랍니다. 대부분은 이렇게 눈에 잘 띄지 않는데요.
살펴야 할 수량만 해도 상당합니다. 시력이 많이 나빠지네요. 안구 건조증이라고 해야 되나 뭐. 네. 인공 눈물 같은 거 쓸 수도 있어요. 아니, 나 안 할 수도 없잖아요. 지금까지 이제 뭐 한 20년 동안 해왔는데. 문제가 있는 유리병은 하나라도 출고시킬 수 없다는 각오로 꼼꼼히 이루어지는 1차 유관 검사. 그렇게 걸러낸 유리병들은 다음 공정으로 향하는데요. 어찌된 영문인지 또다시 불길 속으로 들여보내지는군요. 오늘은 올렸다가 천천히 냉각을 시켜줘야지 조금 당부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급격한 온도 변화에 유리가 파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생산 라인에서 검사 라인까지 130m의 구간을 1시간가량 천천히 이동하며 상온까지 온도를 떨어뜨린 유리병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검사 단계에 돌입하게 됩니다. 시간당 약 4만 개의 제품이 밀물처럼 밀려드는 검사 라인. 그런데 유리병 위로 곧장 뭔가가 뿌려지는데요. 코팅되어가지고요. 네, 병에다가 코팅을 씌우는 거예요. 병끼리 이게 부딪혀도 이게 매끄럽게끔 하기 위해서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정말 중요한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충격과 마모에 대한 저항성을 높여주는 강화 코팅 과정. 샘플링 검사하려고요. 이번엔 무작위로 골라낸 제품들을 가지고 표본 검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검사가 됐는지 안 됐는지 체크를 하는 겁니다. 구석구석 깐깐하게 치수를 재가며 확인을 거듭하는 작업자. 유리를 체크하는 이유는 병 뚜껑을 닫았을 때 한쪽이 높고 한쪽이 낮으면은 공기가 유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제품의 안에 들어가는 내용물이 있습니다. 때문에 외관 품질과 치수, 내압 등 7가지 항목의 검사 중에서 하나라도 통과하지 못할 경우 해당 시간대에 생산된 모든 제품을 전량 폐기한답니다. 줄지어 또 다른 기계 속으로 입장하는 유리병들. 이번엔 표본이 아니라 모든 병을 대상으로 한 전수 검사랍니다. 이걸로 한 가지 일단 분량들을 기계에서 걸러내는 기계입니다. 또 걸러주는 기계예요? 네, 기계 안에서 카메라로 병이 지나갈 때 360도로 병을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고해상도 카메라를 활용해 길낫 같은 미세한 균열까지도 모두 잡아낸다는 비주얼 검사. 앞부분에 4개가 있고요. 뒷부분에 12개가 있습니다. 무려 16대의 카메라로 속속들이 들여다보는 검사 과정. 빨간 점을 표시하는 건 뭐예요? 분량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육안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웠던 세세한 분량까지도 카메라의 눈을 피해갈 수는 없다는군요. 카메라가 잡아낸 분량은 여기서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정상 제품들 사이에 은근슬쩍 묻어가려 해도 귀신처럼 콕 집어내 라인에서 열을 식힌다고 하는데요. 품질 관리의 최일선. 검사 라인이 분주히 돌아가는 사이 작업장 외부에서도 중요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답니다. 공장을 가로지르며 버킷 한가득 무언가를 실은 작업차가 달려오는데요. 도착한 곳은 유리 원료를 공장 안으로 투입시켜주는 혼합장입니다. 정해진 배합 비율에 따라 또 다른 재료를 가지러 이동하는데요. 창고 한가득 쌓여있는 원료를 거침없이 실어 나르는 작업차. 버킷 하나당 대략 5톤 정도라고 하니 준비하는 원료의 규모만 해도 굉장합니다. 실어온 원료는 지하 통로를 통해 곧바로 공장 안으로까지 옮겨지게 되는데요. 주사 모래 사용하고 있고요. 채강된 원료로 석회석이라는 원료하고 소다회 이렇게 메인 세 가지 원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9가지 이상의 부재료가 더해져야만 고품질의 유리가 만들어지게 된답니다. 지금 보관되어 있는 양은 약
200톤 정도고요. 아, 200톤. 하루 사용량. 킬로 엄청난 양입니다. 손으로 못 만드시네요? 저희가 사용하는 규산은 천연 원료고요. 자연상에서 바로 채취해온 거기 때문에 환경 호르몬 같은 유해물질도 나오지 않고요. 실제 유리로 만들어진 다음에 다시 재사용도 되는 친환경 원료입니다. 광물 원료가 90% 이상 사용되는 밀폐 연기와는 달리 유리병의 주 원료는 조금 더 손이 많이 간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유리병을 생산할 때 주 원료로 사용하고 있는 파유리가 입고되는 그 보관소고 한 3,500톤 정도 보관하고 하루에 저희가 한 110톤에서 120톤씩 쓰고 있어서 한 달이면 거의 다 소진이 될 물량입니다. 깨진 유리도 엄연히 유리의 주 원료가 되는데요. 유리병 원료의 약 70%를 차지한다는 파유리. 파유리는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것을 수거해서 재처리한 뒤 다시 원료로 사용하는 겁니다. 이미 업체를 통해 1차 세척을 거쳤지만 다시 한번 세척을 반복한다고 하는데요. 이 상태로 쓰기에는 유물질이 좀 많기 때문에 품질을 올리기 위해서 한 번 더 세척 선별을 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입고되는 파유리의 양만 해도 100톤가량이나 되다 보니 선별장의 장비들 역시 거대한 규모를 자랑합니다. 이 물질들을 골라내는 작업자들의 손길 또한 쉴 틈이 없습니다. 파유리 종류 금속, 네. 알루미늄, 네. 이런 것. 고순도의 유리를 얻기 위해선 걸러내야 할 것들이 꽤 많습니다. 다른 유리는 용해로에 들어갔을 때 녹는 점이 다르기 때문에 까만 색점처럼 나오기도 하거든요. 아, 같은 유리라도 녹는 점이 다르다고요? 네네. 우리가 무심코 사용하고 버린 유리병 하나를 만들기 위해선 이토록 수많은 이들의 노고가 필요합니다. 고속으로 회전하면서 이제 망치 형식으로 유리를 분쇄를 하고 있는 거죠. 선별 작업을 마친 파유리는 녹는 점을 일정하게 만들어주기 위해 2.54cm 이하로 균일하게 분쇄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답니다. 저희 드럼 타입의 세척기에서 세척도 같이 이제 세척 작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매일 100톤 이상의 파유리가 원료로 쓰이기 때문에 세척기 역시 하루 종일 멈추지 않고 분주히 돌아갑니다. 말끔하게 선별과 세척 작업을 끝낸 파유리는 건조 과정을 거친 뒤 생산 라인으로 투입된다고 합니다. 다시 찾은 밀폐용기 원료 투입 현장. 날마다 새로 배합하는 원료의 양만 60-70톤가량 된다고 하니 아직도 작업이 계속되는 중인데요. 이곳에서도 10% 이하로 파유리가 사용되고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식기의 원료가 되다 보니 전량 자체 생산 라인에서 나오는 파유리로만 사용하고 있답니다. 같은 유리 공장이지만 유리병 라인과는 유리물의 배합 비율이 서로 다르다는군요. 새가 둥지를 틀었는데요. 어디 둥지죠? 위에 보시면. 아! 이토록 요란한 공장 안에 보금자리를 잡은 어미새. 사실 없애야 했는데 새끼들이 있다 보니까 좀 마음이 그래서 철거하지 않고 그냥 뒀습니다. 아, 예. 이번엔 유리 공장의 심장부라 할 수 있는 용해로의 모습을 조금 더 가까이서 들여다볼까 하는데요. 집채만큼이나 웅장한 규모로 그 위용을 드러내고 있는 용해로. 한쪽에서는 작업자가 용해로 안쪽을 주시하고 있는데요. 아, 용해로에 원료가 잘 투입되고 있나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다 섞이신가 봐요. 네, 맞습니다. 정제된 유리 원료를 각종 부재료와 함께 최적의 비율로 배합해서 용해로 내부 계속해서 밀어내주고 있는 자동화 설비. 용해로 안쪽은 마치 용암처럼 유리밀이 펄펄 끓고 있는데요.
한 번 점화하면 최소 10년 가까이 계속해서 가동된다고 하는 용해로. 잘못해서 꺼지기라도 하면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를 살피는 작업자들 역시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용해로 내부의 온도를 측정한 겁니다. 기계가 자동으로도 측정을 하지만 기계를 완전히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이 같이 점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용해로 내부 온도는 섭씨 1500도 정도고요. 실로 무서운 기세로 열기를 내뿜고 있는 용해로. 그저 곁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현기증이 날 만큼 아찔한 열기가 엄습해오는데요. 용해로의 옆쪽으로는 또 다른 뜨거운 현장이 펼쳐집니다. 역시나 1년 365일 불길 꺼질 날이 없다는 밀폐용기 생산 라인인데요. 공기를 불어넣어 모양을 만드는 유리병과는 달리 밀폐용기의 경우는 금형을 이용해 프레스 방식으로 찍어내게 되는 형태라는군요. 여기에 1300도 이상 올라가는 에어 토치까지 동원된답니다. 네오바바 유리를 만들고 있는데 일반적인 전자레인지에 사용하는 네올 유리뿐만이 아니고 오븐에도 사용할 수 있는 네올 유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작업 시작하겠습니다. 작업 과정 중 가장 긴장되는 순간이라는 금형 교체 시간. 자, 튜브를 교환하는 단계인데요. 740g에서 한 2000g 정도로 바꾸는 겁니다. 긴장할 때 김치 담고 김치 쪽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먼저 앞서 생산했던 제품들의 틀부터 제거해주게 되는데요. 몰드요. 무려 1200도의 유리물을 담았던 금형인지라 생산이 끝난 후에도 여전히 그 열기가 상당합니다. 아, 뜨겁죠. 같은 시각, 다른 한편에선 흘러내리는 유리물 곁에 서서 밸브를 잠가주는 모습이 눈에 들어옵니다. 유리물 흘러는 걸 양을 줄여주는 거예요. 왜 줄여주세요? 많이 나오면은 위험하기도 하고 뜨겁잖아요. 줄여져갖고 이걸 교체할 수 있게. 아, 저기 유리물 나오는데 교체할 수 없어요? 예. 금형을 교체하게 되면 그에 맞춰 주변의 다른 부품들도 전부 교체해야 하는데요. 조심하세요! 수십 년 경력의 작업자들도 긴장할 수밖에는 없을 만큼 위험천만한 작업. 이 짧은 사이에도 유리물은 굳어가기 시작하는데요. 서둘러 교체할 부품을 가져오는 작업자. 피스라고 하는 겁니다. 유리물에 나오는 요 입구의 크기를 조정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제품의 무게를 맞춰주게 됩니다. 특대형 김치통 사이즈 금형에 맞춰 유리물이 나오는 입구의 지름 또한 큰 것으로 바꿔주는 일인데요. 오리피스를 빼낸 자리는 유리물이 식어가며 빠르게 탄화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를 그대로 두면 부품 교체에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다음 작업을 할 때 이물질로 인한 불량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하는군요. 아까 그 밴더를 다시 끼우려면은 그 안에 있는 이물질 다 제거해야 되거든요. 이물질이요? 네. 아, 그거 제거하려고요? 네. 그러니까 인도 도표도 같이 맞추시는 거예요? 네. 굳어가는 유리물을 녹이기 위해선 용해로 온도에 버금가는 고온의 장비를 이용해야 하는데요. 때문에 산소와 가스를 혼합한 에어토치로 녹여주게 된답니다. 여기 될 거 약간 안 나와요. 유리물이 뜨거워서 조금만 있을 때도 큰일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돼요. 이때 자리에서 잠시 물러서는 작업자. 숫자만으로는 감히 상상조차 어려운 1200도의 고열과 마주해야 하는 작업. 드디어 이물질 제거가 끝나고 교체 부품이 제 위치에 자리를 잡습니다. 무사히 새 부품 교체가 끝나고 잠금 장치도 단단히 조여주는데요.
여기에서 끝이 아니라는군요. 아, 이거는 유리물을 절단해주는 페어 브레이드라고 합니다. 제품 분량에 맞게 잘라야 됐다니까. 단순히 금형만 바꾸는 게 아니라 유리가 닿게 되는 모든 부품을 교체하거나 재조정해야 하는 실로 중차대한 작업이었습니다. 그렇게 2시간여의 작업을 끝나고 나니 그야말로 땀으로 샤워를 한 듯한데요. 많이 힘들어요. 이제 4개월 됐어요. 군대 제대하고 바로 일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맨날 저희 일상생활에서 흔히 보는 유리 용기 같은 것들을 제가 직접 관리하고 만든다는 것에서 흥미를 많이 줬어요. 정말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저도 열심히 잘 가르쳐서 나중에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정직하고 성실하게 땀 흘리며 일하는 청년의 컨트롤 B입니다. 드디어 오늘의 주인공인 특대형 김치통 금형이 등판할 차례인데요. 도착한 곳은 작업장 안에 또 다른 작업장입니다. 몰드교환을 하면요, 저희가 이제 금형을 세척을 하고 수리하고 보관까지 하는 곳입니다. 금형이 약 2,600 품목을 보관하고 있고요. 금형 수로 따지면은 한 2만 개에서 한 3만 개 정도 됩니다. 금형의 수는 곧 생산 가능한 제품의 수를 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곳 공장의 가장 큰 자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군요. 이거는 저희가 긴 모양의 병을 쓸 때 쓰는 금형입니다. 유리물이 이렇게 떨어지면요. 네. 금형이 이쪽으로 들어와서 길게 이제 성형을 시키는 거고요. 그 금형의 일종입니다. 금형도 병 모양이네요. 네, 그렇죠. 아. 지금 이거는 제일 큰 특대형 김장독이라고 얘기하는 김치를 잡아먹을 수 있는 300 종류를 뽑고 있습니다. 그 종류만요? 네. 종류도 숫자도 워낙 많다 보니 사용한 금형들은 그때그때 곧바로 세척 작업이 이루어진답니다. 흡사 설거지를 하듯 금형 구석구석을 닦아내는 작업자들. 화분 세고요. 쓰레기를 쓸어버려요. 아, 쓰레기를 또 다 벗겨야 돼요? 그렇죠. 끝에 있는 수술인데 이걸로 깎아줘야 돼요, 다. 고온의 유리물을 담아내며 생긴 그을음은 닦아내기도 쉽지 않습니다. 분진과 소음을 피할 수 없기에 마스크와 보안경, 청력 보호구 등이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랍니다. 이렇게 작업자 한 명이 하루 30여 개의 금형을 닦아낸다고 하는데요. 세척 전후를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확연히 눈에 들어옵니다. 그 시각, 대형 냉장고처럼 생긴 오븐에서 400도의 온도로 예열된 김치통 금형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금형 하나의 무게만 해도 상당하기 때문에 소형 화물을 옮길 때 이용하는 호이스트 장치도 들어올리게 되는데요. 뜨겁고 무거운 금형을 한꺼번에 옮기는 일이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엄청 무겁습니다. 아, 50kg 가까이 됩니다. 성형 라인 앞쪽으로 옮겨진 금형들은 다시 호이스트 장비의 힘을 빌려 하나씩 제자리를 찾아가게 됩니다. 원탁 형태의 성형 기계가 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돌아가면서 12개의 금형 설치가 모두 완료됐는데요. 헌데 난데없이 금형 위로 불을 붙이는 작업자. 기계를 일일이 돌려가며 금형마다 모두 불을 붙여주는데요. 제품 온도는 600도가 되는데 뜨거운 게 차가운 게 갑자기 닿게 되면 제품이 깨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예열을 시키고 400도 이상은 올려야 됩니다. 그야말로 금지옥엽처럼 애지중지 귀한 대접을 받는 유리용기. 성형 라인 안의 모든 설비들은
미리 제품 온도에 맞춰 엇비슷한 온도로 예열 작업을 거치게 되는데요. 그리고 잠시 후, 드디어 금형 교체 후 첫 번째 그릇들이 찍혀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때 떨어지는 유리물을 대신 받아들고 저울 쪽으로 향하는 작업자. 유리물 중량 재물질입니다. 중량이요? 예, 작업 중량에 맞게 예. 이제 손도를 해주는 거죠. 작업 중량. 아, 뭐 떨어지는 양이 예, 예, 예. 맞는 거지 안 맞는 거지 확인해 주는 거예요. 예, 오늘 작업 중량은 한 1800g 정도. 정해진 수치보다 낮을 경우 시작도 하기 전에 불량 처리가 되지만 다행히 기준을 상회하는 결과가 나왔군요. OK 사인과 함께 다시 가동되기 시작한 밀폐용기 생산 라인. 금형 안으로 되직한 형태의 유리물이 떨어지자 프레스 방식의 금형이 서로 맞물리며 제품의 모양을 꾹 눌러 잡아줍니다. 찰나의 순간 강렬한 불꽃 속에서 한 덩어리의 유리물이 비로소 밀폐 용기로 거듭나게 됩니다. 따끈하게 막 성형돼 나온 제품들은 라인을 한 바퀴 돌아 옆쪽 라인 위로 다시 자리를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는 성형 후 이루어지는 또 한 번의 질량 체크에서 어찌된 영문인지 기준치 미달이 되고 마는데요. 이렇게 폐기 처분하고 있습니다. 온도와 질량 그리고 압력까지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맞아야만 최상의 제품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보통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빨리 단축을 시키는 게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죠. 이른바 안정화 작업이라고 불리는 이 과정은 완벽한 제품이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수정을 거듭하게 되는데요. 금형 교체부터 제품 안정화까지 총 3시간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나서야 본격적인 생산이 시작됩니다. 분주히 돌아가는 기계 속도에 맞춰 쉴 새 없이 찍혀져 나오는 밀폐 용기. 그리고는 또다시 불구덩이 속으로 들여보내지게 되는데요. 제품이 처음에 나오게 되면 이렇게 가진 살아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 부위가 전체적으로 가진 살아 있습니다. 가진 살아있는 부분을 이제 뻗어 작업을 해서 뻗어서 녹여서 좋은 곳에 많은 작업을 합니다. 아끼셔서 잘못하면 손도 베일 수 있고. 날카로운 가장자리를 불로 연마하는 이 과정을 위해선 버너의 위치와 개수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버너 한 개로는 불을 다 녹일 수 없기 때문에 버너 3단계를 거쳐서 녹이는 그런 겁니다. 1300도에서 1500도가량 되고 있습니다. 다 같이 같은 방향에서 열을 가하게 될 경우 한쪽 면만 너무 녹아서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위치에서 작업을 진행합니다. 날카롭게 날이 서 있던 왼쪽과는 달리 불꽃 연마를 마친 오른쪽 편의 경우 둥글고 매끄럽게 잘 정리가 된 모습입니다. 그렇게 성형과 연마 단계를 거친 밀폐 용기는 일반 유리 그릇들과는 다른 특별한 과정을 하나 더 거치게 된답니다. 이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제품에 서서히 열을 줘서 제품이 골고루 열을 받게끔 한 다음에 찬 바람을 불어넣어서 급냉을 시킵니다. 보통 유리 그릇의 경우 급격한 온도 변화는 피하는 게 인지상정. 하지만 밀폐용기의 경우 오히려 극한의 환영을 몰아넣어 강화 효과를 준다고 하는 얘긴데요.
약 20분에 걸쳐 강화 라인을 지나온 밀폐 용기들은 작업자의 유관 검사를 또 한 번 거치게 된답니다. 하루 종일 10만 개의 밀폐 용기를 검사해야 하는 작업자 역시 애로사항이 있다는군요. 뜨거워서 계속 잡고 있으면 뜨거워요. 너. 아, 냉각 시켜도 나왔는데도 뜨거워요? 네, 장갑을 세 개나 꼈거든요. 그릇 자체가 워낙 무겁고 두껍다 보니 여전히 50도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1차 유관 검사를 마친 밀폐 용기는 곧바로 이어지는 표본 검사를 위해 무작위로 차출됩니다. 제품에 대한 내열 충격을 확인을 하는 거고요. 160에서 165도 오븐 온도에 넣어서 30분 정도 가열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차가운 물에 넣었을 때 견디는지를 확인하는 테스트입니다. 잠시 후 160도 이상 달궈진 그릇을 15도 이하의 차가운 냉수에 집어넣습니다. 겉으로는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냉수 마찰 후 김이 피어오르는 걸 보니 이전에 얼마나 뜨거운 상태였는지 짐작이 가는군요. 이어서 곧장 두 번째 테스트를 시작하는 작업자. 1m의 높이에서 100g의 쇠구슬을 떨어뜨려서 제품의 외면에 떨어뜨려서 제품이 외부적인 강 충격에 얼마나 견디는지를 확인하는 테스트입니다. 과연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40분에 12개를 꺼내서 40분마다 계속 저희가 24시간 계속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파손이 발생을 한다 그러면 또 그 시간에 대한 노트는 모두 폐기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살벌한 검사 과정들을 무사히 통과한 유리 용기는 다양한 세트 구성에 맞춰 포장 단계를 거친 다음 출고하게 됩니다. 포장 담당 직원들 수만 130여 명이 넘는다고 하니 유리 공장 전체의 하루 출고량은 얼마나 될지 사뭇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이번엔 물류창고 쪽으로 걸음을 옮겨볼까 합니다. 줄지어 서서 화물 적재를 기다리는 트럭들 사이로 분주하게 움직이는 지게차. 그런데 물건을 중간에 내려두고는 그대로 후진을 하는데요. 결국 작업자들의 몫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다 날라요. 양을 많이 실기 위해서 1,300개 정도 실어요. 알고 보니 팔레트를 통째로 싣는 것보다 상자를 개별적으로 쌓아주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군요. 90여 개를 수출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국내에서는 대형 백화점, 대형 마트라든지 백화점 그쪽에 이제 출고 같이 이루어져서 수출은 약 혼자 6대 정도 하고 내수는 차량으로 한 60대에서 70대 정도 출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루에 나가는 차량 대수만 60, 70대 정도? 예,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아, 아니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예. 빈 공간이 보이지 않을 만큼 컨테이너를 가득 채운 작업자들. 다시 썼습니다. 두 시간 넘게 걸렸는데요. 힘들지만은 좋죠. 좋다고요? 예. 왜 좋아요? 힘든데. 아예 일을 마쳤으니까. 마쳤습니다. 예. 주연을 빛내는 조연 유리 용기. 그리고 그 뒤에서 묵묵히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 조연의 조연을 자처한 그 숨은 활약에 박수를 보냅니다.